네, 맥스를 초기 설치하고 V-Ray 플러그인을 초기 설치한 다음에 건축 인테리어에 적합한 환경 설정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 들어왔을게요. C 언더 컨트롤 Z를 말해요. 뒤로 돌아가는 레벨을 한 100단계로 하겠습니다. Scene Selection 얘를 체크해 주십시오. 자동으로 윈도우와 크로싱을 방향에 맞춰 쓰겠다라는 얘기로 오른쪽에서 왼쪽 선택은 크로싱.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선택은 윈도우가 되겠죠. 자, 레이어 디폴트 얘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체크가 풀어져야 됩니다. 얘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 때그 기본적으로 객체를 새로 컬러를 다르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체크가 풀어져야 되고요. 파일스에 갔을 때 오토 백업 자동으로 저장을 하겠다. 한 5개를 저장하고요. 저장 시간을 한 20분 주겠습니다. 이게 5분마다 자동 저장을 하게 되면 모래시계가 돌아가면서 맥스가 멈춰있는 순간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케이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 설정해 볼까요? 커스터마이즈 유닛 셋업. 자, 매트릭에 들어가시고 밀리미터. 시스템 유닛 셋업 들어가셔서 1mm.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트랙바는 없애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쇼 UI 쇼 트랙바. 그러면 여기 밑에 트랙바가 없어졌고요. 저기 봤더니 이게 리본 막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객체를 만약에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이렇게 객체를 넘겼을 때 폴리곤 이렇게 선택하면 이 오브젝트에 모델링에서 나는 폴리곤 모델링에서 모디파이 선택에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에디트를 함에 있어서 요런 거를 재빠르게 선택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모디파이 스택에 여기 다 나와 있는 부분을 단계 단계별로 모아놨다라고 할수 있어요. 요거 조금 화면에 굳이 그 여기서 그래도 충분히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좀 없애보겠습니다. 여기 빈 공, 툴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피티 모델링 툴이라는 체크를 끌게요. 자, 사라졌고요. 기본적으로 어레이 툴이 사실은 여기 없어요. 요거는 추가적인 툴이라 여기도 툴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익스트라스라는 걸 펼쳐서 요겁니다. 어레이를 Alt키를 눌러서 얼라인 옆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온 거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Alt키를 눌러서 이동하는 게 위치에 이동이 되고 있고요. 필요 없는 툴들은 좀 없앨게요. 마찬가지로 Alt키를 눌러서 화면으로 끌고 와서 버립니다. 자, 이렇게 화면으로 가져와서요. 그리고, 네, 이것도 필요 없는 툴. 이것도 필요 없는 툴이라 버렸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매니지 레이어 관리. 이것도 필요 없어서 버리겠습니다. 그래피팅 모델링 툴. 얘도 버릴게요. 그 옆에 있는 커브 모양. 그 옆에 있는 스캔마 뷰 얘도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축을 여기다 볼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어시스 컨스트레인트 얘는 여기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갖다 놔볼게요. 축을 컨트롤해 줄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툴바를 이렇게 조정했거든요. 요걸 저장해 볼게요. 커스터마이즈 세이브 커스텀 UI 자, 요리 들어오셔서 요 부분은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위치로 예를 들자면 저는 제 이름 폴더에 맥스 폴더에 자 이게 지금 모래시계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게 자동 저장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맥스 폴더에 제가 마이라고 저 아이 미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하고 저장을 주시면 환경이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렌더 설정 한번 해볼까요? 아, 그 전에 여기 지금 큐브가 있는데 여기 사실 있으면 더 불편한 것 같아요. Alt키로 눌러서 이렇게 화면 조절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큐브는 좀 없앨게요. 여기 뷰포트에 여기 십자가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Configure Viewport 그 다음에 뷰 큐브 Shoulder View 큐브의 체크를 끄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큐브가 사라졌고요. 네, 렌더 셋업 한번 해볼게요. F10 렌더 셋업 들어가시면 현재 디폴트 스캔라인 렌더러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보면 알수 있어요. 디폴트 스캔라인 렌더러. 얘를 V-Ray 렌더러로 바꿔볼게요. 커먼 탭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어사인 렌더러라고 있어요. 얘를 펼치시고 렌더 셋업 추즈 버튼 누르시고 V-Ray 어드밴스드.
자, 머터럴 에디터도 같이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활성된 액티브 쉐이드 얘도 V-Ray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Save as Default를 눌러주시면 확인. 다음부터는 V-Ray로 렌더러가 되어 있어요. 파일을 새로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건 기존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머터럴 에디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 버튼 눌렀습니다. 얘는 그 슬레이트 형태의 머터리얼 에디터인데요. 모드를 펼쳐서 컴팩트 머터리얼 들어왔더니 V-Ray 방식이 아니네요. 렌더링을 V-Ray 머터리얼 재질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거는요. 커스터마이즈 커스텀 UI and Default 스위처에 갔을 때 제가 기본 세팅이 요 맥스로 돼 있어서 그래요. 얘를 밑으로 내려서 맥스 V-Ray를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마이라고 있습니다. 마이를 불러주겠다 라고 하고서 세팅을 해주시면 다음번에 스타트 했을 때부터 이 효과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뜨고 있어요. 확인. 다음번에 맥스를 재실행을 해주게 되면 머터리얼은 자 머터리얼에 들어갔을 때 얘는요 스탠다드 머터리얼이 아니라 V-Ray 머터리얼 V-Ray 머터리얼로 모든 샘플 슬롯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툴바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디파이 여기 버튼까지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얘를요 처음에 맥스를 실행하게 되면 모디파이 리스트를 쭉 펼쳐질 수 있고 버튼들이 활성화되진 않아요. 여기 Configure Modify Set 버튼을 누르시고요. Configure Modify Set 버튼을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자주 사용하는 그 에디터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모디파이 리스트를. 그래서 저는 Edit Spline, Edit Poly, Bevel, Extrude, FFD Box, Race, 터보 스무스, UVW 맵 하고 만들었어요. 제가 요거를 한번 OK라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Save, OK. 자, 그 다음에 얘를 펼치셔서 OK가 이렇게 촥 하고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고요. Show 버튼 OK라고 하는 걸 보겠다. 그러면 방금 만든 모디파이 리스트가 펼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OK를 볼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모디파이를 나는 사용할 거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모디파이들이 활성화됩니다. 나는 셀렉트와 관련된 모디파이를 쓰겠다. 그러면 셀렉트와 관련된 모디파이가 펼쳐지죠. 우리는 만들어준 OK를 펼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스를 설치하고 기본 환경 설정, 단위 설정, 모디파이 리스트의 버튼 설정, 그리고 V-Ray 환경 설정까지 한번 작업해 봤습니다.